안녕하세요. 베세비체 베쌤 변정입니다. 오늘은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와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를 동시 최초 합격한 이현서 군과의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격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해주실래요? 저는 경상대학교 그리고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의 피아노 전공으로 최초 합격하게 된 이현서입니다. 그럼 현서 군은 어떻게 음악교육과로 진학하기로 결정하게 됐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꿈도 그쪽으로 잡고 싶어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공부를 처음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외고에 진학까지 했는데 원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하던 찰나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악과 공부로 이제 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음악 교육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만나게 됐던 계기가 굉장히 특별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되실까요? 제가 꿈을 정하게 될 때 도와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부모님께서 처음에 음악 교육과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뱃샘의 미처 채널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뱃샘의 미처를 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받으러 오던 날 야심차게 우리 현서군이 준비한 게 있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얘기 해주실까요? 제가 그때 클래식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게 전무할 때여서 이제 처음에는 존 슈미츠의 All of Me라는 곡을 팔뚝으로 치는 곡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치다가는 테스트에 통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쳤던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를 급하게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그때는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했던 엄청 중요한 테스트여서 그래서 어떻게든 클래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현서군이 첫날 왔던 날이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와서 드뷔시 아라베스크를 엄청 잘 치길래 전 오래 연습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급조한 곡이었네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이현서군이 정말 완벽한 절대음감을 가진 학생이었거든요. 청음을 처음 해보는 학생인데 리듬을 적는 거나 뭐 음정은 당연히 완벽하게 적고 이런 모습에서 뭐 이 학생의 음악적 재능 좀 뭔가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고 피아노도 이렇게 칠 수 있는 학생이면 음악교육과 입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가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때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제가 음악교육과로 전공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테스트에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 결심했어 라고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훨씬 제가 하고 싶은 걸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걸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우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현서 군이 저한테 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고 상당히 본인이 느끼기에도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을 건데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늦게 준비하면서 학업적인 공부 그리고 연습을 또 어떻게 했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공부 방법이랑 실기 방법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인데 특히 늦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예중 예고의 학생들도 음악 교육과로 이제 바꾸는 경향이 최근에 많다 보니까 실기에서 내가 경쟁력이 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보다는 실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공부는 일정 시간에 투자를 해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동일한 양의 공부 시간은 반드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실기가 이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해도. 현서군 같은 경우에는 외고고 기숙학교다 보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일단 실기 방법에는 당연히 앞에 공부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공부의 절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실기를 이제 같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을 잘 뽑아내냐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첫 번째로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력기를 구매를 하나 해가지고 악력기로 손가락 독립이라든가 그런 테크닉을 다른 학생들은 준비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제 악력기를 쥐면서 그렇게 해서 짬짬이 연습 시간을 더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클래식이라는 곡은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서 만들어져 있고 피아니스트는 거기서 전달을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은 작곡가의 의도를 듣는 이에게 완벽하게 전달을 하는 게 피아니스트로서 해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악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레슨을 할 때 선생님께서 악상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쳐야 된다, 이제 서사를 담아서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 덕분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작곡가의 의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아무래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적 상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작곡가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클래식 곡이다 보니까 작곡가의 생애 또는 기타 등등이 영향을 곡에 안 미칠 수가 없었는데, 베쌤의 미처 채널에 이제 나오는 음악사, 내 안의 클래식 등의 음악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음악적 상상을 그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 제 입시곡이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1악장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처음에는 영웅의 화려한 등장이 처음에 생각되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영웅의 갈등, 고민, 고뇌, 사색 등등 약간 처음에 축소되는 분위기로 들어가가지고 사색을 하는 영웅의 느낌이 나왔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다시 출정하게 되는 영웅, 딱 그런 느낌을 선생님께서 레슨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곧 악상이자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고 느낌도 잘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이 현석군에게 도움이 됐다니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이 많이 느껴지네요. 사실 연습이라는 거, 특히 입시는 같은 곡을 말 그대로 무한 반복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건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앞에서 했던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연습 때 다른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계속 치는 일련의 같은 과정이지만 음악적 상상, 악상 등을 이용하면은 같은 과정이지만 아이러니하게 같은 과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손가락 번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테크닉, 나중에는 악상, 그리고 나중에는 작곡가의 생애, 이야기 등등 기타 음악적 상상, 이렇게 남들은 이제 네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지만 저는 네 개짜리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남들보다 최소 4배 이상은 덜 지루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겐 연습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즐겁게 연습을 했던 현석군이지만 분명히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들도 들려주실까요?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다른 학생들의 입시가 다 끝났는데도 저는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 그 한 달 정도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옆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이제 쫙 빠지고 저 혼자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하는 그런 외로운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뱃쌤께서 추천해주신 그냥 햇살이란 유튜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외로움을 많이 덜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방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에 제가 댓글을 인생이란 롤러코스터, 탄 김에 즐겁게 타겠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댓글을 적게 된 이유가 그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그 영상을 통해 배워가지고 이제 롤러코스터라는 삶의 비유를 딱 하게 됐어요. 롤러코스터에는 굉장히 무서운 구간들도 많이 있는데 놀이기구를 무서워한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타게 되면 그 시간이 끝없이 한없이 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걸 공포가 아닌 재미있는 스릴이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 놀이기구 좋아하는 사람처럼 딱 타고 내릴 때쯤 재밌는데 벌써 끝났네 라고 참 그렇게 돼서 제가 롤러코스터의 비유를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지네요. 그래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뭔가 이런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지금은 내리고 기분 좋게 놀이동산에 있는 것 같아요.
멋진데요. 그럼 앞으로의 삶도 이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생각 참 많이 들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이제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뒤에 이제 내릴 때 즐거움을 위한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있던 난관들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네. 이렇게 현서군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현서군의 아버님, 어머님의 큰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서군에게 부모님께서는 또 어떤 힘을 실어주셨나요? 네, 우선 제가 외고를 다니면서 이제 점점 성적이 떨어질 때 부모님께서는 밖으로는 큰 티를 내지 않으셨는데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한 길이 뭐가 있을까를 부모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사실 음악 교육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도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권유를 해 주신 거였어요. 먼저 저의 중학교 음악 선생님께 찾아가서 현서가 음악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학원도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계속 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서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루고 또이 이룬 성취감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네, 그럼 현서분이 이렇게 합격의 꿈을 이뤘는데 합격하고 제일 좋은 게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국수영탐이라는 짜여진 수능 과목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하고 싶은 음악 공부로 성적이 나온다는 게 저에겐 거의 천국 같은 그런 곳이죠.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음악교육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후배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옛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현서군이 했던 진인사 대천명,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현서군이 저 말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저 말을 저 학생이 실천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고 이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또 느껴보고 이겨내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봤는데 너도 충분히 할수 있어. 해봐. 라는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현서군의 이번 입시를 위한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현서군과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학생이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입시를 했는지 여러분도 모두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입시의 어떤 시간이라기보단 자신의 삶의 길을 열정을 다해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올해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저도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입시라는 롤러코스터에서 공포가 아닌 스릴을 찾아내서 이제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리셨을 때는 꼭 모두 원하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을 저렇게 즐겁게 하나의 여행으로 살아가는 모습, 지금 아직 어린 제자인데도 저걸 벌써 느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서군이 합격할 수 있도록 현서군 자신도 노력하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댓글 밑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